설 연휴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. 전통시장에서 쓰이는 온누리 상품권이 설을 앞두고 예년보다 혜택을 대폭 늘렸는데요. 소비자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 은행 점포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.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. 최대수 시장에서 구경 때 쓰려고 구입했거든요. 이렇게 명절 때 많이 사용하죠.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온누리 상품권 혜택을 대폭 늘렸습니다. 2월 한 달 동안 한 명당 최대 50만 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. 14일까지는 10%를 할인해 최대 45만 원으로 50만 원의 상품권을 살 수 있습니다. 이 제리시장에서 물건을 사겠을 때 우리 이 강주 시민들의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강주 경제의 기반이 될 수도 있죠. 지난해 광주 전남의 판매액은 861억 원. 광주는 판매액이 점차 늘어나는 반면 전남은 감소세입니다. 광주에 비해 전남에서는 기업이나 관공서 등에서 단체로 구입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. 작년보다 많이 좀 상품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. 받으신 분도 여기 와서 그걸 어디서 쓸지를 잘 모르거든요. 많이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지난 2003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 상품권. 예년보다 혜택을 대폭 늘리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